르노가 최근 FCA의 합병 제안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르노가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르노그룹은 27일 현지 시각 발표된 추가 공식 입장을 통해 르노그룹과 FCA의 50:50 합병안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검토에 돌입했다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제안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새로운 자동차 공룡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다. 지난해 르노와 FCA의 자동차 생산량은 약 870만 대 규모로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폭스바겐 그룹과 토요타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그룹으로 올라서게 된다. FCA, 닛산, 미쓰비시와의 연계 협력 기대, 르노는 아직 이는 르노그룹과 FCA의 합병인 만큼 해당 사안이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FCA는 얼라이언스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역량 극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FCA는 27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의 공용화 및 전동화 연구 비용 절감 등 이는 양사 간 합병은 르노와 FCA 주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안이라며 르노와의 합병으로 인한 가치 창출을 위해 르노의 모든 얼라이언스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FCA 측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며 합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공동연구개발과 플랫폼 공유로 이는 연간 50억 유로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기존 20% 플랫폼과 30%의 엔진 라인업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합병 2년차 이후부터는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FCA 측의 주장이다. 르노는 구체적인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업계는 르노가 FCA와 합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FCA는 모빌아이와 인텔, BMW가 구축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두 회사 간의 합병이 진척될 경우 르노가 미래 기술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태다. 르노 삼성에 미칠 영향은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FCA는 르노 삼성 자동차가 속한 르노 그룹에 합류하게 된다. 사실상 르노 삼성이 지프, 피아트, 마세라티 등과 형제 회사가 되는 셈. 이에 따라 르노 삼성이 부산 공장에서 FCA 브랜드의 차량을 수탁 생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또한 나오고 있지만 르노 삼성 측은 이를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르노 삼성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한 상태다. 아직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그룹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FCA와의 합병이 르노 삼성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CA가 부품의 핵심 모듈을 현대모비스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데다 부산 공장을 FCA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두 그룹의 합병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자동차 시장이 또 한번 지각 변동을 겪을지 귀추가 주목되는